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링커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K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색을 해보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며칠 동안 뉴스가 연예 뉴스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크리에이터 간의 뭔가의 어떤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 개인의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전에 대기업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뭔가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그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 여론이 많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솔직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쨌거나 저쨌거나 입장 차이를 솔직하게 가감 없이 그 누구도 볼수 없었던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법정 다툼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에 맞서는 한 개인의 그런 용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위의 계란 깨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개인의 절절했던 그런 기자회견을 잘 보았는데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입장 차이란 게 있습니다. 사장은 사장의 입장 차이가 있고요,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자본가와 예술가의 관점으로 보면. 자본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예술가가 자기의 뜻대로 해주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투자를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또이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술가의 고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돈은 돈이고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아티스트인 크리에이터 자신인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양인모 콘서트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돈을 내는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아티스트들은 그 투자를 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관객들의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안과 비교를 하자면 결국 자본의 논리에서 예술가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자본의 논리에 많이 잠식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릎을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어제의 기자회견은 이 예술가의 마지막 항변 같은 카운터를 날려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영화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다들 투자자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봉준호 감독님이 상을 받았죠, 칸에서. 근데 그 투자를 한 CJ 제작자가 상을 받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니라 그 제작자에게 상이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고문 재주를 부렸는데 왕서방이 챙기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지만 또 투자를 안 했다면 그런 결과물이 감독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다들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자본이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술이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요 근래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오징어 게임도 그 감독님이 모든 성과를 결과물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투자한 넷플릭스가 많이 챙겨갔죠. 그런 것처럼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의 기자회견은 정말 한 개인의 작은 예술가, 아티스트가 자신의 권리, 그런 것을 대기업에 맞서서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린 듯한,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다. 예술의 뚝심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티스트에게는 자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예술적 감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전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규제,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한국의 연예 사업, 그리고 영화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고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주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투자한 사람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정말 한국의 연예 사업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넓혀지려면 그런 무대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자회견, 그리고 한번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 며칠간의 뉴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